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회 스트리머 마참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마비노기 스트리머분들을 모시고 마창대회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이번에 총 9분의 참가자, 저를 포함해서 9분의 참가자분들께서 마창대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신청에 소중한 시간 내줘서 신청해주신 우리 참가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먼저 조별 소개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먼저 A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A조, 로젠젠 저와 디아페, 해설진 디아페를 맡았는데요. 디아페, 로젠젠 저와 디아페의 승자를 가진 해제고요. 다음 B조는 숙류대 고데이 마법사님. 자, 다음 C조, 튼튼이님, 고양이서리님의 대결이 있고요. D조, 윤프님 대 세크리마님의 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아님 부전승으로 C조, D조에서 이긴 우승자와 함께 다음주 본선 때 결과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네, 예선전은 오늘이고요. 본선은 7월 16일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상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상품과 오늘 준비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품입니다. 먼저 1등 같은 경우는 현금 5만원, 현금 5만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2등 같은 경우는 현금 3만원, 3등은 현금 2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품이 돌아가기 위해서 추가 상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쉽다 꼴찌상. 네, 제일 꼴찌인 분께 스타벅스 1만원 걸 드릴 건데 요것도 오늘 예선전에서 끝나는 대로 가릴 예정입니다. 오늘 나옵니다, 오늘. 자, 다음 시청자 투표 MVP상은 본선이 끝나고 할 거예요. 네,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게임에 잘한 선수를 뽑아서 스타벅스 1만원 걸 드립니다. 퍼펙트상, 승부 중 1패가 단 한 번도 없이 이긴 분께 스타벅스 1만원권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4,5,6등분들께는 4,5,6등분들께는 각각 해당 방송의 트위치 구독권을 2개씩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는 방금 전에 나눠봤었는데 일단 인사는 뭐 그래도 한번 본선 경기니까, 본선 예선이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먼저 디아페 먼저 해설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디아페님. 아, 안녕하세요. 류트 서버에서 빌런으로 활동하고 있는 쌍건 빌런 티아페입니다. 오늘 해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분리를 해왔고요. 오늘 대회 준비하시면서 이해 못하신 일 없게 자세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면 딱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설량님도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프 서버에서 고양이 설이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량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연습은 많이 안 했는데 이제 포스팀에서 보시다시피 열정으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세크리마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크리마입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튼튼이님 인사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승리를 거머쥐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대영학사님. 네, 고대의 마법사입니다. 이번 그래도 예선인데 예선 정도는 이겨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윤프님. 안녕하세요, 윤프입니다. 이번에 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프 화이팅! 네, 좋습니다. 다음은 숙류. 아, 그냥 뭐 쉽게 이기고 가겠습니다. 이번 판은 예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참가자 디아페랑 저의 대결을 해서 디아페는 아래로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결. 자, 먼저 오늘 해설진과 저의 대결인데요. 기대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3파이 선생 첫 번째 경기 가시죠. 렛츠고. 아, 자, 네, 첫 차량 국룰 알죠? 네, 국룰 알 거라 생각해서 국룰로 갈게요. 오케이, 국룰, 국룰. 아, 국룰, 국룰. 나 A 누른다, 나 A 누른다. 나 A 눌러. 어? A 누른다, 진짜 눌러, A. 어? 국룰은 이거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DW, 좋아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아, 혹시 국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안 돼! 아, 역전! 자. 지금
아, 게임이 너무 좀 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판. 가볍게 한번 몸풀기로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판 한번 가볍게. 응? 게임이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야, 방어를 또? 아, 이번 판은 뭐? 제가 한번 여기 졌습니다. 일단 손풀기로. 손풀기로 일단 죽였습니다. 한번 일단. 쉽네. 별거 없네. 좋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연습해. 오케이. 좋습니다. 칠 수 있지? 인정. 알았어. 자, 첫 번째 일단 3판 2선승 첫 번째 제가 졌고요. 두 번째 천시아님 저기요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가자. 뒤앞에 바로 갑시다. 자, 두 번째 판 가겠습니다. 자, 가자. 오케이. 버튼을 다섯 번 눌러야 돼요. 아, 좋아요. 이번엔 뭐 가볍게 한번 제가 걱정 마시죠, 여러분들. 방금 전 손풀기로 적고 약간. 자, 이번에 진심 펀치를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카운터를 또 이렇게. 아, 네. 3연속은 단단하네요. 아, 좋아요. 일단은 뭐 처음에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구매! 아프죠? 어? 너 스킬 썼어? 너 스킬 못 써? 어? 괜찮아요. 아, 뒤 앞에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스킬 쓰겠죠, 뒤 앞에? 이번에 뒤 앞에 스킬 쓰겠죠? 안 쓸 수가 없죠? 당황스럽죠? 이거 뒤 앞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피아펫이! 충분히 가능하다. 방패로 한번 쉬었다가, 나쁜 선택, 나쁜 선 아닙니다. 자, 뭐, A 누르는 건데, 뭐, 아시죠? 결과는? 끝났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A를 누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1대1, 피아펫이, 이거. 피아펫이, 이거 심리적으로 무너진 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거. 예, 3연봉이라는 큰 그림을 좀 노렸는데 이게 잘못 걸리면 이렇게. 좋습니다. 야, 이래야 재밌죠? 이제 공격 패턴 다 파악했어, 뒤앞에.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로 갖다 도발해도 돼요. 자, 다 마지막 판 가보시죠. 정말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 뭐 끝났죠, 이번에.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첫 판에 제가, 기세를 잡겠습니다, 기세를. 자, 뒤앞에 지금 말 없어졌죠? 뒤앞에 말 없어졌죠? 뒤앞에 씨 말해보세요! 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졌죠? 사실 전략이라는 게 연계. 방패!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사실 스킬을 썼죠? 차네 스킬을 썼어요, 지금. 스킬을 썼어요? 지금 스킬 써가지고. 카운터. 좋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뒤앞에 지금 이제 없어요? 없어요, 지금? 스킬 못 써요? 못 써요, 스킬 못 써! 없어! 이겼대! 뒤앞에! 혼자! 대버전! 뒤앞에! 잠깐만. 이게 나갈. 뒤앞에! 이거를 젠디 형이 이겨내네. 로젠젠 화이팅. 아이고, 나한테 왜 말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앞에 필허점. 야, 이거 허잖아. 뭐? 이것도 많이 컸네. 파장의 허점. 이것도 많이 컸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뒤앞에 일단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예측 결과부터 선택해야겠죠? 자, 결과는 제가 정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또 포인트를 드시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이제 갈게요. 숙녀대 고대의 마법사님 아래 내려오시고요. 숙녀대 고대의 마법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고대 마법사님의 성격과 숙녀형의 그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네네네. 마법사님이 조금 더 간파당하기 쉬운 대전이 아닌가. 고대 마법사님 간파당하기 쉬운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그 예측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결과는요, 디아페님 먼저
아, 승률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요. 73%대 아, 27%. 자, 두 번째 비조 경기. 공유와 네. 연습한다. 오케이. 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무난하게 출발을 해 볼까? 교영이의 힘을 보여주세요. 자, 누가 일까요? 무난한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도발, 도발. 네, 처음은? 네, 국룰이죠. 처음, 처음에 쓰는 거 진짜 국룰이거든요. 확실히 무난한 픽이긴 하네요. 아, 국룰이군요, 저게. 사실 저게 이제 처음에 둘 다 카운터를 쓴다는 게 하나씩 카드를 교환하면서 다음번에 경우의 수를 하나 줄이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아... 자, 지금 숙류 이제 이번에 또 카드 쓰겠죠? 어, 두 배! 나쁘지 않았어요! 와, 와. 이게 자, 진짜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게 이거는 천천히 갉아먹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어, 왜 D를 선택했을까요? A를 눌렀어야 했는데 고대가 없어. 아, 얘 좀 D를 맞고 당황한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아, 자, 한 대 맞고요. 하지만 받아치겠습니다. 자, 두 분 생각보다 조용하신 게 그 아, 저 지금 어, 아, 추가 공격으로 아, 첫 번째 경기 아, 첫 번째 경기 승리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뭔가 뇌정지가 왔지만은 야, 그 디아페님 이번에 되게 조용했네요. 디아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서로 상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예상과 진행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동시에 지금 내정지가 왔거든요. 아, 저는 지금 이번에 보면은 고대의 마우스는 약간 기량 경험치가 약간 조금 부족한 게 좀 느껴졌어요. 자, 다음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열심히 머리 싸매느라 좀 채팅창을 못 봐요. 자,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저는 이번에도 숙녀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좀 이게 너무 재미없는 그 광경이 너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아무리 예선이라 해도 좀 흥미진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데. 자, 첫 번째 스킬 네. 썼습니다. 처음부터 아, 근데 바로 크레인터 이러면은 피 반절 나가거든요. 이러면은 고만님이 조금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는 상황이 생겨요. 하지만 맞받아치는 숨 아, 고대의 마법사. 아, 고만님 스킬 포인트가 지금 거의 꽉 차있는데 안 쓰면 이거 그대로 낭비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써야 돼요. 어, 야, 추가 히트 고대 나왔어. 스킬을 안 쓰고 있어요. 둘 지금 스킬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아 스킬. 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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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아, 죄송합니다. 이거 고대 마우스님 스킬 너무 안 쓰신 게 약간 보이지 않았나. 어, 약간 진짜 너 약간 뉴비 데려와가지고 딱 마창대회 시켰을 때 나오는 장면이 나와버렸거든요. 아, 자, 1초 남았고요. 자, 어, 고양이 서리님께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튼튼이 27%, 고양이 서리 73%. 왜냐면 원래 오늘 제가 양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좀만 들어볼까요? 아, 좀 들어보시죠. 이거 옷 뽑으려고 세 공 만만불라 했는데 또 100개를 날려가지고 아, 좀 회수해야 되거든요. 회수하시면 다시 까시나요? 뭐 세공 하시나요? 다시? 아, 저는 맨날 하죠. 아, 진짜요? 그 컨텐츠라 가지고. 아무튼 서리님 제가 죄송한데 오늘 네. 그 제가 심지어 서리님 타입하고 이제 그 리액션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진짜 리액션까지. 이야. 죄송합니다. 전 좀 꼼수를 많이 외워 가지고 좀 긴장적으로 좀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긴장하시고요. 예, 어... 네, 준비됐어요. 자, 갑니다. 고양이 서리 대 튼튼이의 대결. 오늘 대결 중에 제일 기대되는 튼튼이님 좀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아, 압니다. A 눌렀습니다. 자, 엘프 대 자이언트거든요, 아, 지금. 진짜 A 눌렀어. 아, 근데 네, 오늘 그 아, 튼튼이 님한테 좀 살짝 실망했거든요, 제가. 믿어요. 자, 첫타. 아! 튼튼이 먼저 첫타 아닙니다. 오. 저는 다 보입니다, 서리 님. 진짜 A 눌렀습니다. 다 보여요, 그냥. 아, 두 배. 이번에는 설레는 차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강합니다. 아, 디아프는 네. 오늘 이제 아까 자기 소개를 할 때 튼튼이님의 아... 기대치가 완전 팍 깎였던 게 마창 대회에 대한 조사를 잘못 진행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여유 많아요. 그래서 잘 종족에 따른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거를 듣고 그게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자이언트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종교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추가 등재가 들어간다고. 나도 그냥 뭐 읽은 거야. 다른 몰라. 아 이거는 아이고! 갑니다. 계산대로 했으면 선생님이 이기는 게 맞았을 거예요.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나요? 저랑? 그렇지만 이 정도면 진땀승인데요. 진땀승. 자, 첫 번째 경기는 쓰러지셨으니까 설량님의 패배입니다. 실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은 아니 조금 실전. 진짜 약간 그 예전 콤보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다는 걸 몰라요. 이분이 네 이겼어요. 이분이 그게 사라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판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자, 과연 이번에는 설량님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알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여기서 설령이님이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아 그쵸 그쵸. 첫 번째가 중요하죠. 예 네, 처음에 국룰이라고 제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안 누르실 수도 있고. 오 국룰 아 갈렸어요. 아이고. 이거를 D 스매시를 해버리면 카운터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 너무 실망했네요. 아 이거 계속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소리 소리야 미안하다 마지막 일격으로 너를 끝내줄게.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1밖에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거. 아니 뭐 하는 거죠? 아니 티티 뭐 하는 거죠? 티티 뭐 하는 거죠? 의상이 한 팀간 남았어요. 여기서 누가 이기냐가 달라지거든요. 아 방패 한 탕 쉬고요. 일단 쉴드. 자 고행설이 한번 쉬어야 합니다. 한번 쉬어야 돼요 고행설이. 여기 실드 실드가 제일 무난해 보이거든요. 아 두 배를 했잖아. 아 이겼어요. 예스가 진짜 못하신다. 예 W와 S가 남 W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역전을 해버립니다. 야 간소한 차이로. 왜 그래 또? 이게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선사하고 역으로 이겨버리는 카타르시스를 상상해주는 기대였거든요. 아, 아 솔직히 방금 전에 순양이 디아펜이 방금 전에는 솔직히 그 튼튼이님의 실수가 너무 컸습니다. 실수가 있긴 했어. 근데 그거를 먹는 것도 실력이죠. 아 맞죠 맞죠. 아 자 진땀 승부 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경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아, 아 어떡하지? 아 나 당연히 이길 걸 생각했는데 아까. 나 마지막 경기 보고 네네. 자 네, 여기서 이겨합니다. AS 본인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기타킹 것을 풀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당황을 해버려요. 그거를 얼마나 유동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WD 봉인했습니다. AS만 되겠습니다. 서로 벌써 A 누른다 이런 거고요. 벌써 그냥 AS만 누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 스킬 썼어요! 아 같은 스킬! 와 날카로워. 이게 둘 다 똑같이 A 카운터 나온 거 많이 아프거든요. 어 좀 날카로워.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여기부터. W밖에 답이 없죠. 아 틈틈이 S를 넣었어요. 어 좀 결량이님이 200을 보고 시작하여. 자 막상 마카 입력하시면 빨리 좀 더 됐고 오! 아, 잠시만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잠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스무디 그리고 엄청 큰 거거든요. 아리오 비슷하죠. 튼튼이 나 좋았어요. 튼튼이 좋았어요. 한번 쉬어야지 좋았어요. 한 번만. 알았어. 오 이거 진짜 튼튼이 마지막에 죽여. 살짝 좀 한번 찔러. 오 반격. 이거 받으셨어요. 마지막 다시 이제 한 턴 지나가고 끝낼게요 그냥. 자 과연 대박! 아, 오 방패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방패. 아 맞네 맞네 아이러면 되지 안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피해. 끝내자 우리. 아, 설령이님 이겨 버립니다. 진짜. 아니 자기가 괜찮네. 와. 또 이거 엘프가 또 당했네. 아니 그 자기 이거 넘어뜨리는 거 잘못 쓰는 거. 아 설량이. 안녕이. 설량이. 이거를 아예 밑에서 또 치고 올라와는 대형 등급. 내 세상이 무너져 버려. 공감이 있거든요. 이게 동족의 짬도 있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쿤도가 있어. 쿤도가. 아이 쿤도. 고생했어요 설량님. 고생했습니다. 네네. 아, 네, 디아펜 이번 경기는 어떠셨나요? 네,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진짜 처음에 딱 설명이님이 지면서 아 이거 승기가 넘어갔다. 근데 진짜 시청자들을 그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진짜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역전극이었어요. 야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와. 자, 네, 그 저 화면 공유해주시고요 두 분. 저희 마이크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측 경기 예측 경기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소리가 이겼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아 오늘의 일단 그 예선 마지막 경기 아, 기조 승자 윤쿠 세크리마. 아 자 누가 이길까 무서워하는 윤쿠. 저 더블 내겠습니다. 더블 내겠다. 오, 벌써부터 내겠습니다. 터져나고 시작하죠. 저 굴 안 칩니다. 더블입니다. 그럼 여기 국룰에 디카운터가 또 상관이 없거든요. 아 윤쿠 아, 윤쿠! 오! 카운터를 일단 막았어요. 경우에는 유효가 되거든요. 오! 카운터와 카운터가 만나면은 어떤 키끼리 만났던 서로 유효가 됩니다. 윤프에 살짝 히트 하지만 동갑이죠. 동기 아 동네이. 자 다음 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니 동률이 아닙니다. W가 데미지가 좀 더 살짝 들어가요. 스킬 포인트 다 써버렸다. 어, 아 두 배 대 추가 데미지. 와 지금 되게 만만해요 둘이. 어 되게 막상한데요. 아, 네. 자 여기부터는 어쩔 수 없죠. 정배입니다. 여기부터 정배. 아 S를 왜 윤프님이 잡혔거든요. 아 사람들 다 날려 먹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첫 번째 판은 윤푸의 패배. 뭔가 아, 첫 번째 약간 좀 싱그럽게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조금. 나름대로의 전략을 다들 잘 짜오신 것 같아요. 아, 윤푸님이 여기서도 또 약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맛 좀 있죠. 약간 그 각이 그래도. 자,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잘 갑시다. 자, 윤푸 여기서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일까요? 이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를 시전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찾느냐인데 아, 나는 틀리지 않았다. 윤푸님의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난 틀리지 않았다. 자, 다음 커맨더가 중요하죠. 저 같으면 방패를 한번 쓸 텐데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시거든요. 나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 너의 운이었다. 자 마지막 판. 지휘 실력이 아니었다. 자, 아 이거는 어 이러면 좀 이러면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아직 윤프님 스매시 나와 있거든요. 키만 잘 고르면은 아 방패 둘 다 나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어요. W. 어쩔 수 없어요. 여기부터 갈림이 여기서 갈림이다. 과연. 과연 제발 아 이러면은 와 윤푸 승리. 아 윤푸님 잘하시는데 1대1이거든요. 자 1대1대1 한번 저드렸습니다. 한번 저드렸대. 야 되게 좀 위험하게 1대1 됐고요. 자 대기대기. 자 오늘 예선전 마지막 경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떨려. 리리안이 어서오시고요. 오늘 진짜 다들 세 번째 판까지 갔는데 딱 유일하게 한 파티만 두 판 내고 끝났거든요. 네네네. 아 여기도 나름 흥미진진한 게 과연 마지막에는 정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난잡한 대전을 보여줄 것인지. 저는 사실 난잡했으면 좋겠어. 어? 자 나는 틀리지 않았지. 않은데요. 사령관이요 사령관. 절반 깎았어요 에너지. 거미랑 잡으니까. 어 윤푸 잘하고 있어요. 어, 야 지금 다 읽혔어요. 세크리마님 벌써 다 읽혔어요. 지금 세크리마 지금 나 아, 그 혼란스럽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아까 전까지 야 이거 윤푸 승리합니다. 지금 어느샌가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 순식간에 사라진 피처럼 세크리마님의 사운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와 윤푸 이거 그냥 발랐어요. 마지막 판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야, 세 번째 판은 진짜 깔끔한 그 자체였거든요. 저 방금 세크리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여기서 사이다를 마시는 날이 아니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요. 사실 세크리마님 하시는 말씀들이 약간 어느 정도 좀 해봤다 나 좀 짬 좀 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윤푸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진표 결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첫 번째 경기 A조 로젠젠 승리.
B조, B조의 숙녀 승리. 자, C조, 고양이설 승리. D조, 윤포 승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이제 본선되는 저랑 숙녀의 대결, 그리고 고양이설님 대 윤푸님의 대결, 그리고 이 윤푸님과 고양이설님 중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아세리아님과 이기도록 합니다. 다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승자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승자분들은 오늘 일단 인터뷰 좀 해볼까요? 오늘 승자, 자 먼저 숙녀 인터뷰 할까요? 숙녀씨? 아, 들리나요? 예, 숙녀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상당히 좀 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수도 있었고, 네, 본선에서는 실수를 좀 커버하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고양이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자, 아, 오늘 두 분 튼튼이님이랑 굉장히 그 도발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네. 어떠세요 오늘 이기십니까? 아, 근데 솔직히 근데 너무 이게 저도 초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진땀승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진짜 좀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일단 윤프님이 상대로 만났는데 타프 서버 약간 자존심을 걸고 만돌린 한번 제가 잘 이겨보겠습니다. 아, 서버 간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프님. 네, 안녕하세요 윤프입니다. 와, 윤프님 오늘 예상외로 마지막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저 계속 지금도 떨고 있는데 이게 그냥 초보자의 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 초보자의 행운이다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승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직 안 끝났죠. 승자분들은 오늘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아직 안 끝났죠. 오늘 패배조 꼴찌 가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3판 2선 승부로 될까요 여러분들? 뒤앞에 고대의 마법사. 제가 일단은 꼴찌니까 꼴찌는 대진표도 그냥 대충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자, 너무해. 자, 너무해. 일단은 자, 디아페대 고대의 마법사님 파티 만들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아니, 이걸 디아페님이랑 하게 된다고? 자, 3판 2선승. 자, 꼴찌 가리기입니다. 꼴찌 가리기. 자, 다시 또 예측 가겠습니다. 예측 경기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가주시고, 자, 승자 디아페 고대의 마법사. 네, 이기면은 꼴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 사람들끼리 계속 붙는 거야. 진 사람들끼리. 자, 아, 첫 번째 페이베이드 경기 가겠습니다. 치고 주시겠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경기 디아페 대 고대의 마법사 3판 2선승. 저는 그냥 자, 과연 속대로 갈게요. 일단 난 꼴찌 아니야, 다이다. 자, 최고의 꼴찌 누구일 것인가? 자, 고대의 마법사님이 거의 질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이제 누를 거라고. 아, 같은 또. 디카운터로. 자, 갑니다. 첫 번째 같은 디카운터. 자, 다음 펀드 중요하죠. 자, 스킬 씁니다. 아, 방패를 막는 고대의 마법사. 아, 이제 스킬 네, 없어요. 이제부터 정배입니다. 정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 뒤 앞에는 A를 눌러야겠죠 아마 거의. W나. 아, 뒤 앞에 한타 먹어. 히트. 오케이. 자, 에너지가 둘이 똑같아. 뒤 앞에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못 남으셨나. 자, 아, 방패 좋은 선택입니다. 아, 뒤 앞에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고대의 마법사님 스킬 한번 쓰실 것 같거든요. 저 따라해요. 에? 아까 보고 바로 배웠습니다. 자, 뒤 앞에 허풍쟁인가요? 말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 앞에 고전하고 있어요. 네. 자, 고대의 마법사 스킬 써야 합니다. 스킬 써야 돼요 고대의 마법사. 이제 이렇게까지 가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 과연 누가 먼저 눌렀을 것인가. 정말 막상 막하로 제가 지게 되네요. 아니요, W 누르셨어요. W? 네, 뒤 앞에 진짜 힘든 일이네요 진짜.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는 것마다 말. 자, 여러분. 자, 같은 팀면 먼저 누르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 판 남았네요. 고고고. 바로 들어볼까요? 자, 꼴찌 대전 다음 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뒤 앞에 너무 고전하면서 이겨요 진짜. 너무 지금 말과 달리 너무 고전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뒤 앞에.
갑니다. 혹시 이번에도 정석으로 가시나요? 예? 저 방패누르는 니 앞에. 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카운터. 방패. 이렇게 되면 다음 어떤 커맨드 나올까요? 자, 커맨드 나옵니다. 스킬 쓸 것인가? 자, 스킬 쓰는 뒤 앞에. 아, 방패를 막았어요. 나쁘지 않은 선택. 자, 이제 뒤 앞에 스킬 없습니다. 둘 다 스킬 없어요. 세 했어요, 지금. 아, 이렇게 자, 스킬 없어요. 애들이 싫더라. 아, 똑같아지고 있어. 이제 또 시작이거든요. 아, 자, 똑같아지고 있어요. 게임 말리는데. 이러면은 저희 또 시작이거든요. 야, 아니야, 이게 또 돌아. 아, 계속 똑같아지고 있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아, 자, 이번 스케트는 뒤 앞에. 돌아가 이것도. 아, 뭐야, 계속 뒤 앞에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미러전이에요. 지금 자, 고마 스킬 써야 돼요. 고마 스킬 써야 돼요. 어, 두 배 스킬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를 맞아 버리면은 뒤 앞에 이 커요. 아, 이거 인데 그럼? 이거! 아! 고대의 왕사가 이깁니다! 다행히 승부해서 이겼다. 뒤 앞에 혼자! 아! 뒤 앞에 너무 고전에서 지고 있어요. 치는 건데. 아, 이거 챌린저는 아이언의 무빙을 예승할 수 없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마지막 경기. 아, 이거 뒤 앞에 생각보다 너무 못하고 있네요, 이거. 아, 연습 경기 마지막. 지금 제가 오늘 했던 경기 중에 이게 제일 치열해요, 지금. 아니, 뒤 앞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고대의 마법사는 지금 그 경기. 오늘 경험치도 없는데 이렇게 지면 안 되죠, 뒤 앞에. 로젠제도 못 이기고, 자, 뒤 앞에 과연. 자, 방패 쓰는 뒤 앞에. 아, W를 빼시겠다. 사실 스킬 쓰는 거 까먹은 거예요. 자, 다음 판 고대의 마법사 써야 합니다. 스킬 써야 돼 이제 슬슬. 아, 고마! 아, 자, 비기고요. 증발합니다. 자, 고마 스킬 써야죠. 뒤 앞에 스킬 없어요. 아, 이러면 W가 약간 우세하죠. 아. W 살짝 우세. 아니, 근데 둘이서 겹친다는 게 좀 되게 힘든 타이밍이거든요. 자, A 눌러야 할 것 같은데. 아, 고마! 아, 스매시 빠지셨고. 자, 스킬을 써야 되는데 뒤 앞에 스킬을 아직 못 쓰고요. 지금 고마 스킬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스킬 포인트가 없어요. 아이고, 자, 막상막할. 자, 고대의 마법사 한 대 정도 남았고요.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지 과연 누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아, 고대의 마법사 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겨버린 뒤 앞에. 네, 이렇게까지 저 이거 지면은 저 진짜 나갈까요? 이거 저 지면은 저 진짜 가가지고 정장 입고 죄송합니다 막아야 돼요 지금.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기네. 아슬아슬하게 제 목숨이 걸리면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진짜 졌으면은 진짜 이런 쪽도 없다. 자, 예측 결과는 디아페가 승리합니다. 아, 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진심으로 했습니다. 저한테 4만 포인트 걸었다고요. 어, 튼튼이님 대 세크리마님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과연 여기서 흥미 진진한 스킬 안 쓰면 안 됩니까? 아, 안 쓰면 안 돼요? 네. 아, 써야 돼요. 룰이에요? 네, 재미 없잖아. 스킬 안 쓰면. 아, 재미 없잖아. 자, 갑니다. 자, 꼴찌 대전. 오케이. 자, 꼴찌 대전 2회차. 누가 추가치 보여줄 것인가? 무난하게 갈게. 자, 스켓습니다. 아, W. 어? 이러면은 둘 다 데미지 들어가고. 아, 줘야 되는데 잠깐만. 스타벅스 수고하시고요. 스타벅스 수고. 아, 두 분 다 데미지 두 배. 아, 지금 세크리마 위험합니다. 왜 이렇게 센 건데? 이제 둘 다 포인트도 없지만. 아, 나 잠깐만 나 이거 마지막 튼튼이는 살고 튼튼이는 죽는 그림이거든요. 아, 세크리마 첫 판 아쉽게 집니다. 자, 아쉽게 칩니다. 아, 아쉽네. 아, 자, 공격적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서로 지금 봐주지 않는 실드를 전혀 쓰진 않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드 전혀 안 쓰고 지금 상남자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니 뭐 아까는 뭐 이거 하고 뭐 놀러 나갔다고 뭐치만 국리를 하는 수영이 몰랐어요 아, 지금. 아닙니다. 아, 저 어떻게 때려야 내가 이기적으로 상대방한테 큰 손을 안길 수 있는가? 포인트 남아 있는데 내가 볼 거야, 진짜로. 포인트 걸었을 텐데. 자, 넘어갑시다. 쉽지 않아. 진짜.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어... 아, 아 W 두 배로 먼저 데미지 입히는 와 미쳤습니다 튼튼이 이래서 G 카운터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렇지 아 마찬가지 두 배 데미지 하지만 세크리마 여유 있습니다 조금 아 이게 D가 데미지가 제일 좀 애매해요 아 일단 이제 실드 아 방패 나쁘지 않았어요 튼튼이 방패 나쁘지 않았어요 한 턴 쉬고요 스킬 안 쓴 거 아닙니다 아껴 놓은 겁니다 세크리마님이 스킬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껴 놓은 겁니다 치지 아 끊었어 아 진짜 뭐가 자 카운터 데미지 따세 아 세크리마 왜 이렇게 센 거야 캐릭터 지금 이 시드 하나로 굴러온 스노우볼이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 실드를 안 썼으면 스킬 포인트가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카운터를 쓸지 추가 데미지를 쓸지 고민을 해봤을 건데 아 여러분 그 실드 포인트 덕분에 바로 그냥 카운터를 누를 수 있는 아까 시작하라고 했을 때 했나 예측 한번 해야돼가지고 아, 자 예측을 제가 안해가지고 1대1이거든요 자 예측 한번 하겠습니다 승자 어 세크리마 어 그 다음에 튼튼이 30초로 하겠습니다 30초로 자 그럼 1대1인데 1대1 해야되지 않겠어 형은 방송 안 끊잖아 지금 배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세크리마 99% 튼튼이 1% 과연 1%가 이길 것인가? 나도 모르는데 시작되라고 역배 엄청나거든요 이기면은 아 이번 이기면 네, 네. 스킬 진짜 뭐 스킬 진짜 쓰세요 스킬 안 쓰면 네. 안 됩니다 아니 아까는 자기가 안 쓰면서 세크리마님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지면은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 아 카운터 나 낙마했어 아 비겼어? 완전 비긴 거네 자 카운터가 만나면은 데미지가 서로 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요 아니 풀피 유지 뭐야 나 세크리마 이번에 않았네. 스킬 쓰겠죠 튼튼이 스킬 없습니다 이왕 물고 진다는 마인드 아 카운터 뭐야 길을 넣을 수 있는 각인데 세 번의 합까지 풀피야 자 둘 다 이제 정배입니다 둘 다 정배예요 이제 아 차타는 이제 튼튼이 차타 아니 세크리마님 피 달고 시작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세크리마님의 지금 스킬 사용 가능하거든요. 아유. 아 계속 치고 있어. 아 지금. 아 머리를 대가 다 잃고 있습니다. 아니 스킬포인트 아이고 다. 아이고. 세크리마 아 졌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튼튼이가 이겨서. 1%의 확률로 튼튼이 포인트 100등! 승진이 씨의 심리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역대로 지금 장난하게 터졌어요 자 마지막 경기 고대이마 업사님 대 세크리마 꼴찌 자 꼴찌 오브 더 꼴찌 고대의 아, 마법사 그 다음에 세크리마 내려오시고. 내려오세요 너 자, 마지막 14만 포인트를 잃었어 지금 내가 지는 거 보여줄게. 자, 과연 꼴찌 오브 더 꼴찌. 차라리 널 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서로 이제 패작하고 있어요. 패작 지금 이제 서로. 네, 이런 걸면 A 카운터로 시작을 하는 게 훨 나을 수도 있거든요. 스킬 써야 돼. 얍. 아. 역시 똑같아요. 와. 생각도 비슷하네 이거. 어, 통했네 이거. 야 어제 또 통할까? 지금도 친하거든요. 와, 와, 아, 두 배. 야, 호마님 진다 진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기세가 한답이게. 그렇지. 아, 스킬 날라갑니다. 자, 세크리마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세크리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카운터 없거든요. 실드 써야 달아요. 아 실드를 오히려 고대의 마법사에 쓰시는 좋습니다 진짜 타이밍이 예상이 안 간다니까요 그게... 퍼펙트를 이겨야 돼 퍼펙트를 이겨야 돼요 아 여기서 아, 실드를 이기는 팬데 왜 실드를 쓰나요 아 역시 예상할 수 없는 꼴찌 대전
내가 너의 지게 만들어야 될지 이기게 만들어야 될지 예상을 못 하겠다. 아!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좋습니다. 자, 첫 판은 지려고 작정을 했어. 첫 판은 이제 세크리마님의 패배로 어렵지만 지는 건 쉽다. 진짜 어, 지는 건 어려운데 지는 건 쉬워요. 안 되겠다. 내 자, 이 녀석을 지게만 아니, 마지막 판. 아, 자, 맞아 이제 다음 경기. 고고고. 서로 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였나요? 지금 저번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내가 널 절대 모르겠네요. 자, 안 그래도 어제 어떻게 되죠? 어제 세크리마라 세크리마님이랑 고마님이 연습했다 했거든요. 하지만 스킬은 쓸 거야. 나도 스킬 써야겠다. 그렇죠. 스킬 쓴다고요. 여기 이상해요. 여기 대회 상태가 이상해요. 실드. 언젠가 언젠가 서로 지킨다고 지금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아, 두 배 스킬이라 실드. 없는 것 같아요. 이 저 스매시를 쓰면서 지겠다는 말은 그렇지. 아, 카운터로 두 배. 이거야. 카운터 제대로 어, 너는 넌 이길 수 없어. 자, W가 약간 우세하죠. 넌 지.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아, 세크리마. 대박 아닌가요? 세크리마. 나 D를 누를 거야. D를 누를 거야. 세크리마. 아, 이 자식. 쳤는데. 자, 이대로 치나요, 세크리마. 지게 받을. 야, 야, 왜 이거 야, 말이 꼬인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왜 지금 두 분 다 지금 진짜 아, 아, 이 자식 아, 세크리마 아쉽게 아쉽니다. 지게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세크리네마님 내가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거 알고 그냥 스킬 쓴 거거든요. 이거 야, 에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와, 두 분 다 저희 켜주시고요. 네, 켰습니다. 네, 아, 네, 세크리마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꼴찌 오브더 꼴찌. 야, 네, 꼴찌 오브더 꼴찌 타이틀 제가 가져갑니다. 모임을 뿅. 감사합니다. 이 녀석. 야, 이걸 지려고 하길래 내가 어 이기게 해주려고 각을 잡았는데 이걸 지네. 야, 이거. 야, 진짜. 자, 일단은 대기실로 다 올게요. 뭐 오실 분도 오시고요.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오실 분도 오시고 안 오실 분도 안 오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꼴찌 없던 꼴찌는 세크리마님께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세크리마님이 이겼다면서요. 예, 또 이번에는 막 마음먹고 지려고 하니까 저 지네요 이게. 아, 이게 지금 사실 고대 마법사님이 그 진다 진다 그랬는데 특히 누르는 거 보면은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마인드였거든요. 아,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스타벅스 1만 원권 축하드립니다. 네, 스테크리마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유, 커피 지금 당장 마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안 부러워. 난 커피 안 먹어 원래. 자, 다른 분들 인터뷰 들어볼까요? 우리 튼튼이님 이 경기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게 제가 그 또 성격상 이 스트리머분들 이제 단체로 뭐 하실 때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 또 이게 또 서리님이랑은 약간 좀 막상막하였는데 네 뭐 제가 조금 더 부정한 것도 있고 또 동생이 또 챙겨주려고 한 마음도 조금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동생 챙겨주기 위해서 졌다? 아, 제가 왜냐면은 아, 이것도 말은 또 추한데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윤푸인도 한마디 하시죠. 아, 경기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이게 서로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진짜로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윤프님하고 이제 윤프님은 다음에 네. 이제 그러면 본선 때 준비 많이 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다른 분들 디아페나 남고 가셔도 되고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세크리마님 고딩에 왔을 때 참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저 할 말 예. 있습니다. 예, 예, 뭐죠? 디아페님이 제가 이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저 방금도 5만 포인트 잃었거든요. 아하. 진심으로 저 1,000원에서 67,000 됐어요. 저 지금 세크리마 때문에 지금 19만 포인트 잃었어요 오늘. 야. 저 방금도 지려고 했다고요. 오늘 찐이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일단 고대학생 일단 양으로 이기려고 하신 거. 세크리마한테 걸었다는 소리잖아요.
아, 에? 아니요. 저한테 그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패배가 이기는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꼴찌 고르는 네. 거니까 약간 네. 그래서 저한테 거루 저한테 일부러 고르고 이 녀석 지려고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바로 아. 이 녀석 이기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쇼쇼 좀 하겠습니다. 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게.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 저 고대하우스님하고 다른 분들도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디아페랑 이제 마무리 좀 해 볼게요. 디아페 씨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경기에 일단 시작부터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 아 제가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설에 집중을 할까 대회에 집중을 할까. 네. 근데 대회에 집중보다는 좀 더 원활한 해설을 하고 싶어가지고 뻥치고 있네 진짜. 진짜. 아유 진짜 추하다 디 앞에 진짜. 이게 생각이 아유 진짜 그만해라 그만해. 가가지고 아유 이상한 성격이 어떤가 다 바뀌었을 거예요. 뭐. 아유 저 뒤 앞에 추하다 추해. 틈틈이 7명 레이드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래도 진짜 제가 그 그래도 안 본 건 아니에요. 보긴 봤어요. 몇 명 보놓고 아 이 중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봐두게 했는데 제가 네. 안 본 3, 4일 동안 너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근데 아 뒤 앞에 나한테 진 건 그럴 수 있고 나도 연습 많이 해서 근데 자 방금 전에 너무 아슬아슬하게 진 게 너무 좀 모습이 아니,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그거는 좀 살짝 의도했어요. 의도하고 있네. 와 의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처음에 빨리 끝내려고 수를 던졌는데 그게 둘 다 상세가 돼버리니까 예. 둘 다 스킬 포인트도 없고 풀피인 상황에서 제가 질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기는 선택지를 고르는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오면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킬 포인트 쌓일 때까지. 자, 한번 재미를 해볼까. 혹시 여기서 이 앞에 3판 2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 다 들어와. 혹시 뒤 앞에 재미로 한번 3판 2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혹시? 아, 다 자신 있는 사람? 다 들어와. 자신 있는 사람? 어, 누가 들어갔나? 뒤 앞에 화면공유 뒤 앞에 화면공유.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봅시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일단. 이제 젠젠이 형한테 떨렸다고 좀 그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자 봅시다 한번. 자 누구죠? 이번 도전한 사람? 튼튼이님이 도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튼튼이. 자 봅시다. 좀 아플 거라고? 아 글쎄, 근데 딱히 아파 보이진 않는데. 봅시다. 자 과연 발릴 수 있을 것인지 봅시다 한번. 자 스킬스는. 아, 첫 타 두 배로, 오, 여, 절반 이상 깎아먹네요. 어? 아. 커맨드 똑같고, 일단은. 아, 근데 튼튼이 이번에 질 것 같아요, 첫 판은. 자, 과연. 아, 방패쓰는 우리 튼튼이. 이미 대회 하는 거를 다 보여주시고 제가 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아, 튼튼이. 역전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끝까지 해봐야죠. 아. 자, 튼튼이. 에너지 없어요, 솔직히 별로 이제. 아, 일단 첫 번째 판. 들어가시죠. 뒤 앞에 이깁니다. 이게 제가 모르는 무지의 상태였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좀 꽤나 큰 네. 오류거든요. 다음 판 바로 가요. 바로 가. 다음 판. 바로 고고해. 오케이. 아, 뒤 앞에 게임 다 끝나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게 좀 약간 그렇게 한데 일단 멋졌으네. 네. 자 갑니다. 아 끝나고 이기는 게 의미 없대 갓궁님. 아 튼튼이 이번에도 발릴 것이면 안 되죠. 마인드. 아니 뭐 이기면 깔끔하게 이기겠지 디아페가 그죠? 압도적으로 이겨줘야죠. 아 방패. 나쁘지 않은 판단. 자 추잡하게 이겨 영상각인데. 방패. 아 튼튼이 스킬 한번 날렸습니다. 일단 좋아 이제부터 서로 이제 정배죠 정배. 자 서로 정배입니다. 과연 어떤 걸 쓸지. 아 같은 거 동률이죠. 네, 같은 거 내야죠. 자 이제부터는 동률. 자 이제 다음 거 수가 중요합니다. 예 네, 서로 아 계속 똑같고 있어요. 자 계속 똑같고 있어요. 자 자 스킬 이제부터 쓰겠죠 슬슬 서로.
아, 두 배로 튼튼히! 아, 튼튼히 이대로 발리나요? 아하, 이대로 발리나요, 튼튼히? 아, 볼 것도 없다, 야. 아, 볼 것도 없다, 야. 됐다. 그만 보자, 얘. 예, 자, 예, 여러분들,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아, 몰라서 지는 거였다니까요, 진짜. 연구를 했으면 제가 이겼을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일단 오늘 마창대 오늘 예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디아페인도 오늘 해설 고생하셨고 다음 본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본선 때 좀 더 깔끔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모셔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